좀 몰랐지 내가. 아 감사합니다. 아 어이없어. 감사합니다. 이거 무슨 케이크인지 기억하십니까? 아 그럼요. 선생님이랑 저랑 둘이 한판 그 자리에서 해치우던 케이크 아닌가요? 와 느낌이 좋은데. 뭔가. 어 좀 얘기가 지금 슬슬 잘 풀리는데? 케이크 먹다 보니까 갑자기 생각이 난 게 제일 싫어했던 회원 기억나? 나지. 그때 너가 그 오마카세 취소했지. 힘들게 예약해놓고 취소했지. 아 사실 지금 생각해도 그래. 내가 그걸 프로필 찍는데 가는 게 맞았었나? 내가 진짜 사과를 제대로 못했잖아, 말로. 안 했었거든요? 사과를 한 적이 없거든요? 일인데 네가 뭐 어쩔 거야 이랬었지. 너가 언제 사과를 했었냐, 그거를? 내가 일인데 뭐 어쩔 거야 라고 했었나? 응. 아, 일인데 어쩔 수 없으라고 아닐걸? 내 일인데 너가 뭐 어쩔 거야 약간 이랬지. 오! 얘기 나온다! 아, 얘기 나온다! 하지 말자, 그냥! 아니, 지금 할 얘기 아닌데. 아, 그 갑자기 다 해주다가 그냥 다 잊은 얘기를 갑자기 꺼내가지고. 아닌 것 같은데? 근데 풀긴 해야 돼. 풀어야 돼, 난 풀어야 된다고 봐. 아... 아직도 좀 나 좀 밉나? 아직도 좀 나 좀 밉나? 어? 입을 굳게 다물었어, 엑스. 그런 느낌이기는 해. 지금 내가 내 과거의 애인인 박종훈 씨, 현 박효범 씨를 만나는 것도 그건데 되게 내 옛날 모습을 알고 내 옛날 모습을 담고 있는 사람을 마주하는 게 신선한 느낌이긴 하네. 어떡해. 나한텐 너의 옛날 모습이 있었고 2년 만나면서 시간도 추억도 감정도 많이 교류를 했고 공유를 했고 너는 되게 스스로를 과소평가하는 경향이 있었지만은 나는 너를 되게 인간 대 인간으로서 되게 존경할 만한 멋있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었거든. 잠재력도 있는 사람이고 그거를 노력할 만한 끈기도 가지고 있는 사람이고 너랑 나랑 무슨 관계든 친구 사이로 지내든 뭐 만나든 헤어지든 그냥 그런 거랑 상관없이 인간 대 인간으로서 너를 나는 되게 응원한다는 말을 그냥 오늘 나는 해주고 싶었어. 너무 멋진 말이다. 존경하고 멋이에요. 추억이 많아요, 참 두 분은.